에피소드에서 표준화폐와 여타 어떤 암호성 자산들과 화폐성 자산이죠. 비교를 했었는데 그때 또 우리가 언급했던 것이 표준화폐는 일종의 프로토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AAA 프로토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AAA 프로토콜. AAA는 Autonomous Accounting Actions의 약자입니다. 물론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든 용어이긴 해요. 그래서 리얼타임 코리아에 들어와서 웹사이트 보시면 간단하게 AAA 해서 지금 아직 물론 사이트 구성 중입니다. 대략적인 설명이 좀 있어요. 먼저 대략적인 설명들도 보시고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보시고 사실 우리 이전에 다 이걸 코딩을 한번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학 과정이겠죠? 대학 과정에 들어와서 보시면 전자여건 코딩이라고 있어요. 전자여건 코딩 여기 있군요. 전자여건 코딩 A, B 있잖아요. 이게 뭐한그석 달간에 걸쳐서 코딩을 아마 수백 개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요 AAA Autonomous Accounting Action. 한국어로 표현을 하자면 실시간 자동 회계가 되겠네요. 실시간 자동 회계. Real Time Autonomous Accounting. 그러니까 AI 회계사라고 해야 될까요? AI, 굳이 뭐 AI까지 들어갈 건 없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AI CPA. Artificial Intelligence CPA. 인공지능 회계사. 인공지능 회계사. 라고 합시다. 혹은 AI CTA. CTA는 세무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자동화시켜서 모든 사람, 한국의 시장 참여자,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자동으로 재무제표를 생성 및 갱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게 1항이에요. 1항.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누가 그럼 시장 참여자냐 하니까 모든 국민이 시장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장 참여자. 그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서비스 갱신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하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한단 말이에요. 시스템. 이 시스템에 AI 기능이 조금 들어갔긴 합니다만은 AI는 딱히 그렇게 당장 쓰이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쓰이죠. 당장은 AI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코딩을 사실 다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다 했어요. 자, 요게 AAA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재무제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조건, 이게 첫 번째 프로토콜의 준수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곱팡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준수를 해야지 만족하면 AAA 프로토콜을 준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계의 원칙. 회계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IASB. Internal Standard ISAB인가요? IASB 같기도 하고 하여튼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국제회계표준위원회쯤 되겠네. 여기에 맞춰서 회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의 원칙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회계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요세 가지, 그죠? 요세 가지를 만족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실시간으로, 그죠? 실시간으로 하고 자동으로 하고 그 표준에 맞춰서 표준. 그죠? 실시간 자동 표준 회계 세 가지를 만족하는 그러한 회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단독으로만 써서 될게 아니라 연동돼야 돼 다른 모든 그러니까 다른 모든 회계 주체 다모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재무제표를 상호 연동 요네 가지 조건 그죠? 네 가지가 돼야 돼. 상호 연동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한 기업의 어느 한 단위의 재무제표가 변동되면은 어느 한 단위의 재무제표 갱신은 자동적으로 여타 모든 참여자의 재무제표 갱신과 연동.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토리 김밥에서 김밥을 두 줄을 샀습니다. 김밥 두 줄을 5천 원 주고 샀어요. 그럼 나는 비용 5천 원이 발생했죠. 그죠? 내나 나의 재무제표에 비용 5천 원이 발생했으면은 다른 누군가 이 지금은 토리 김밥이죠. 토리 김밥의 재무제표에 수입 5천 원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토리 김밥은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단무지를 납품받았다. 그럼 토리 김밥과 단무지 공급자 간의 재무제표가 상호 연동되는 것이고, 단무지 공급자는 전기요금을 뭐 한전의 전기요금을 얼마를 냈다. 그러면 그 단무지 제조업자와 한전, 한국전력 간의 재무제표가 상호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들, 어느 한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무제표가 상호 연동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것이 AAA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연동을 되느냐 하는 건데, 그게 곱팡입니다. 곱팡에서 연동됩니다. 곱팡은 국가급 ERP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장. 그러니까, 단 하나의 시장 인프라입니다. 시장 인프라.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이마트도 있고, 편의점 GS도 있고, CU도 있고, 쿠팡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재래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지금은 거의 망했습니다만 등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시장들이 있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시장들이 한국에 있는데, 뭐 편의점도 있고, 뭐 식당도 개 있고, 뭐 별의별 게다 있죠. 수백만 개의 사고 팔수 있는 그런 인프라 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곱팡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 건데, 말이 돼요. 보죠. 이것도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장 인프라라고 할까요? 인프라.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기업들의 재고 수준을 상호 연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리 김밥에서 단무지 재고가 지금 100인분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자동으로 토리 김밥에서 단무지 공급자에게 단무지를 공급하라는 주문서가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개입 없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나요? 이처럼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모든 판매자와 모든 시장 참가자, 판매자와 구매자를 말하는 겁니다. N 구매자의 활동을 상호 연동합니다.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상호 연동시켰잖아요. 이번에는 활동을 상호 연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기업의 판매 활동과 B라는 기업의 어떤 납품 활동 이런 것들이 상호 연동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니까 제로 인벤토리 재고 제로 인벤토리 들어보셨나요? 제로 인벤토리 혹은 다른 말로는 just in time이라고 얘기를 해요. just in time 재고 관리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JIT, JIT라고 해놔죠. 요걸 설 국가가 수준으로 확장 나옵니다. 국가 수준의 JIT를 구현하는가. 요게 곱팡입니다. 그죠? 그래 AAA와 곱팡에 대해서는 대한 설명은 또 우리 여기 사이트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참고. 곱팡에서 또 설명 좀 드릴게요. 곱팡 있죠. 요 부분입니다. 반자동 자본주의. 쉽게 말해서 반자동 자본주의입니다. 반자동. 완전 자동이 아니라 반자동이에요. 자, 요두 가지. 그러니까 요첫 번째 AAA라고 하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곱팡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시장 인프라죠. 우리가 코딩합니다. 우리가 코딩한 시장 인프라에서 판매와 구매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죠? 요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1항과 2항을 만족해야 되면은 크레딧 레이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토리김밥, 삼성이든 삼성 같은 거대한 기업도 있고 혹은 토리김밥 같은 아주 조그마한 한두 평짜리 김밥집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혹은 세탁소라든가 혹은 밀감밭, 과수원이라든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자신만의 크레딧 레이트,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있잖아요. AAA. 그리고 이 재무제표는 절대로 위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호 연동되니까 위 변조가 될 수가 없죠. 분식 계계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곱팡에서 실시간 상호 연동되잖아요. 지트 인 타임. 그래서 A라는 기업에서 A라는 중국집에서 단무지를 얼마나 팔았는지에 따라서
그 A라는 중국집에 단무지를 공급하는 납품업체의 경영활동과 중국집의 경영활동이 서로 상호 연동되어서 자동적으로 재고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주문이라든가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죠. 그게 고팡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코딩하는 거고, 이것도 우리가 코딩하는 거고, 이두 시스템 다 우리가 사실 다 코딩을 한번 했었잖아요, 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다시 재차 쿠버네티스와 카프카 기반으로 다시 한번 코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거나 각각의 기업들은 자신의 크레딧 레이스를 가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따라서 이 재무제표는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재무제표에 의해서 어떤 기업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것, 이것을 그 기업의 내재 가치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죠? 그다음에 기업의 신용 등급이 나올 것이고,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표준 화폐의 양이 표현됩니다. 그것을 ABC 캐패시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삼성대로 표준 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고, ABC 삼성을 발행할 수가 있죠. ABC 삼성. 그리고 토리김밥은 토리김밥. ABC 토리 김밥이 되겠네. 얘는 ABC 토리 김밥. 김밥 이렇게 되나? 토리 김밥. 그죠? 될 것이고. 뭐 가수원도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신용 등급과 신용 한도 내 크레딧 캐패시티. 그죠? 크레딧 캐패시티. ABC 이게 결국 ABC 캐패시티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나도 발행할 수가 있고 누구든 발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던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행할 것이 이제 갭이라고 하는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죠. 그리고 MIT 국가 의료 인프라 메디컬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죠. 그리고 우리 교육법인 KIIT 이러한 것들도 다 각자의 범위 내에서 크레딧 범위 내에서 발행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죠? 크레딧 각자의 크레딧 범위 내에서 ABC를 발행하고, 이 ABC는 어디서나 거래가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거래, 어디서나 거래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 토리 김밥에서 발행한 혹은 무슨 가수원에서 발행한 ABC를 내가 뭘 믿고 화폐로 인정하느냐는 거죠. 그죠? 이 세탁소를 뭘 믿고 인정하느냐는 거잖아요. 이 세탁소의 김씨 아저씨를 내가 어떻게 믿고, 김씨 아저씨가 발행한 세탁소의 표준화폐를 내가 화폐로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죠.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